교재 89쪽 11과 11장 날아다니는 나비와 꿀벌 만들기.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 만들고요. 나비와 벌. 나비와 벌. 임포트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할 때는요. 임포트 라이브러리 해서 일단은 라이브러리 패널에 갖다 넣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11강에 또 없는 거 아니야? 11강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B랑 버터플라이 두 개를 라이브러리로 임포트 시켰어요. 자, 그러면요. 라이브러리 임포트 시켰으면 스테이지로 불러온 사람은 라이브러리에 비트맵 이미지 두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임포트 라이브러리로 부른 사람이 있죠. 스테이지 말고요. 라이브러리로 임포트한 사람은요. 심볼 1, 심볼 2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라이브러리로 부르면은요. 저절로요. 그래픽 심볼로 하나 더씩 만들어, 그러니까 두 개인데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픽 심볼 만들어주니까. 자, 그래서 그래픽 심볼을 불러오십시오. 그래픽 심볼 꿀벌부터 할게요. 그래픽 심볼 꿀벌 불러와요. 그래픽 심볼 아닌 사람은요. F8 눌러주세요. 그래픽 심볼 해야 됩니다. 그래픽 심볼. 이 꿀벌을 클릭을 했을 적에요. 오른쪽에 속성 패널이죠.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그래픽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비트맵 그런 사람은 F8 해서 등록해야 돼요. 자, 오늘 안 배운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50번에 F6 누르고요. 꿀벌을 이쪽으로 보내요. 반대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클래식 트윈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냥 쭉 가는 거. 근데 얘가 한 바퀴 돌면서 가는 거는 우리가 좀 요령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바퀴 돌려면은요. 그래서 클래식 트윈을 한 겁니다. 클래식 트윈? 안 움직였나? 움직이시고 클래식 트윈 해주세요. 클래식 트윈? 위치가 바뀌어야 돼. 위치가 똑같으면 안 돼요. 수영 씨 한꺼번에 나비랑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데 나비는 지워야 되는데 레이어 하나당 하나씩 해야 돼서 없애야 돼. 하나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1번 클릭해 보실래요? 1번 클릭해 보세요. 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50번 클릭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완전 끝으로. 예.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른쪽 레이어 1이라는 글자 있죠? 레이어 1이라는 글자 있죠? 레이어의 이름 있죠? 그거를요. add라는 글자 가운데 있네요. add classic motion guide. add classic motion guide 하면 뭐가 생기죠? 가이드 레이어가 생겼어요. 예. 레이어가 생겼죠.
그러시면요, 레이어 1번은요, 잠궈주세요. 레이어 1번은요, 잠궈주세요. 가이드 레이어 키프레임 눌러주세요. 가이드 레이어 키프레임 눌러주세요. 누르시고요. 연필 찾으세요. 연필. 연필 스트로크는 1 할까요? 0.1? 제일 가는 게 0.1까지 되네.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잘 보이라고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꿀벌의 배부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꿀벌의 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딴 데서부터 하시면 안 돼요. 꿀벌의 배부터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면 또 에러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꿀벌의 배부터 중심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요, 가이드 레이어 잠궈주세요. 가이드 레이어 잠궈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1번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1번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1번 클릭하면 중심점이 보일 거예요. 중심점이에요. 이 선의 라인에 걸쳐 있나 확인해 주세요. 선의 라인의 중심점이 걸쳐 있나 해서 있도록 해 주세요. 자, 50번 클릭하세요. 50번 키프레임 50번 프레임 클릭하세요. 자, 꿀벌의 위치를요. 이 선에 맞도록 이동해 주세요. 된 겁니다. 되죠? 아니요. 예, 가만 놔둬야 돼요. 틀어주려고 그래요. 자, 얼굴 방향을 틀어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요. 레이어 1번에 그 클래식 트윈 했던 위치 있죠? 거기 한번 그 보라색 부분 한번 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체크만 하면요. 얼굴이 그 획 돌아갈 거예요. 오리엔트 패스.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뜻이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청룡 열차 같은 거 탈 때 완전히 이렇게 얼굴이 뒤집어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 주는 것이 오리엔트 패스예요. 머리 방향을 그 운동감 있게 같이 표현을 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